우리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 당뇨, 자가 면역성 질병, 우울증, 암, 어떤 질병이든지 모든 질병은 다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세포가 변질된 겁니다. 세포의 변질은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세포의 변질입니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근데 그거는 이미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도대체 질병은 왜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변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해서 이 놀라운 혁명적 사실이 이 타임 잡지까지 아주 대서특필하는 소위 커버 스토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가 2010년 1월 18일자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타이틀을 어떻게 붙였냐면,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뭐가 아닌가? Destiny, 운명이 아닌가? 그때까지는 우리 모든 의사들이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왜? 유전자가 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부모가 내게 넘겨준 그 나쁜 유전자가 나의 나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유전자가 변하더라. 정말 이것은 현대의학의 역사상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절대로 유전자가 변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그렇게 가르친 유전자 의학이 새로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으로 이제는 아니다,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그래서 그 후성 유전자 의학, 영어로는 epigenetics라는 이러한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reveal,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는 choices, 우리들의 선택, 그 선택,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유전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choice, 선택. 자, 그래서 이 선택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can change, 예.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당신의 유전자를.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은 유전자의학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만큼, 자, 이렇게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해왔던 모든 선택들을 한번 바꿔 보겠다. 새롭게 선택하겠다. 내 유전자에 이렇게 나쁜 변화가 와서 내가 나쁜 병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선택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출발. 영어로 하면 new start.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선택으로 삶을 살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워보니까,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의 경우에는 환경이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동물들이 선택해서,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돼지를 잡아와서 집에서 이제 자꾸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산 속에 있을 때와의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 그러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변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해? 산돼지를,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서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버리면 한 3, 4대 만에 집돼지도 어떻게? 산돼지로 변한다. 그래서 유전자들은 그 우리가 처한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영향이다? 내면의 마음의 그 변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자, 꼭 같은 유전자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소위 일란성 쌍둥이도 꼭 같은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은 꼭 통일해.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시고, 심지어 옷도 저렇게 같이 입어도 뭐가 달라지면? 내면의 생각이 달라지면, 부정적으로 생각한 아이는 저런 유전자가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 양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겼다는 것은 이 외부적 환경과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환경.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그 어떤 뜻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이제 이 놀라운 이런 사실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는 안 오셨는데, 우리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요. 무슨 유전자냐면, 선천적으로 다낭신이라는 질병이에요. 영어로 하면 polycystic kidney. 예. 신장이 어떻게 변해? 동글동글한 포도송이처럼 물혹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 이 물혹이 많아지고 진짜 콩팥 세포들은 자꾸 없어져 가지고 결국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나쁜 병인데 이제 이분이 자기 형이 직장 말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형을 모시고 형을 뉴 스타트를 시키려고 형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형도 뉴 스타트 해가지고 그 말기암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뉴 스타트를 하면서 아 유전자가 변한다. 는 강의를 형하고 같이 앉아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개인 면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하니까 자기가 이런 다낭신 유전자가 있는데 지금 콩팥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 그 참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뉴스타트를 하면. 다낭신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론이다. 정말 의사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첨단 유전자 의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피제네틱스예요. 이 사실을 다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형이 그 암 말기 암이 낳는 것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그 암 말기 암이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형 몸속에 있던 암세포들도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돼가지고 정상으로 변했던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현재 부모로부터 받은 그 나쁜 유전자도 이제 자기의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면 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게 6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직원으로서 이제 일하다가 또 나가셨다가 또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 쭉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소변 검사를 하니까 콩팥 기능이 다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네. 완전 정상이 돼버렸어. 저는 이런 그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잘못된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제가 또 다른 그 환자를 통해서 봤어요. 이번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의 그 유전자에 뭐가 있냐면 판막 결손. 심장에는 판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막이 기형으로 돼서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면 아기가 이제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기가 점점 크면서 클수록 어떻게 심장이 더 세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판막이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애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다 아기를 갖고 싶어 죽겠어. 근데 자꾸 마누라가, 애가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거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고, 있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 남편이 이제, 자꾸, 뭐, 난 아기를 원한다. 그럼 뭐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울증 걸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들만 모여서 하는 2박 3일짜리 짤막한 뉴스타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온 거야. 와서 이제 누가 그래 저보고 저 여자분이 아주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래. 아, 그래서 노래를 시켜봤더니, 제가 우리, 금아씨 노래 참 뿅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저분 상황이 어떠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 상황이 안 좋아. 뭐, 별거 비슷하게 하고 있고, 뭐, 실제로 딱히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주로 찬송가만 불러. 근데 그분도 그, 신학대학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종교음악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막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그래서 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자기 그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였어요. 임신을 할 때마다 자꾸 사산을 해버려.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 지원해라. 그래서, 일은, 뭐, 이런저런 가벼운 일하고, 제일 중요한 일은 노래 부르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부르면서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힘이 났어요. 그래서 참 그분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뉴스타트를 잘하면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유전자도 어떻게 점점 정상화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쭉, 뉴스타 생활 하는 거예요. 건강식 하고, 운동하고, 예, 노래 부르고, 뭐, 대박이지. 예, 그 여자한테는. 그러면서 점점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우울증도 싹 없어지고, 예, 체력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되면 유전자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한,
한 7, 8개월을 그렇게 이제 살다가 남편이 방문을 온 거야. 그런데 남편은 뭐를 전공했냐면 컴퓨터를 전공했대.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미국서 그 일자리 LA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세일즈맨을 하고 있대.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일즈맨 해가지고 돈 벌긴 걸렀어. 무뚝뚝하고 뭐 세일즈맨은 구라를 잘 쳐야 되잖아. 그러니 과묵하고 막 세일즈맨 스타일은 전혀 아니야. 진짜 컴퓨터만 만지고 이제 그아그 근데 마침 우리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했어.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일하면 좋다. 그리고 유전자도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애기 낳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 해봅시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부부가 다 뉴스타트 하면서 행복해졌어.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자 소리도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 생활을 한 1년쯤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이야 이제 어떻게 되냐? 응? 그래서 보통 3개월 이내에 아기가 죽어. 근데 3개월인데도 안 죽어. 4개월이 돼도 안 죽어. 5개월째 돼서 죽었어요. 자, 좋아지고 있어, 안 좋아지고 있어? 예, 보통 2개월째 죽어버리는데, 심장이, 아기가 크면서 심장이 더 세게 일해도, 어떻게, 아기가 안 죽을 만큼, 심장, 판막 결손이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냥 좋아졌다는 거, 그건 유전자가 좋아졌다. 봐라! 그래서 자기들 보니까, 이야! 그렇거든. 그래서, 자, 열심히 해서 또 임신 시켜봐.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는 다음에 이제 또한 6개월 후에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참 놀라워요. 7개월째 갔는데 애가 죽으려 하는 거야, 이제. 심장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니까 심장이 5개월도 견딜 수 있고, 뭐요? 6개월도 견딜 수 있자. 이제 7개월 가서 막, 이제 힘들어하는, 심장이 힘들어하는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린다 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에 어떤 의사가 왔냐 하면, 아기를 배를 갈라가지고, 제왕절개 수술하는 것처럼, 자궁을 열어가지고, 그 아기의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 판막을 수술해주는 그런 놀라운 의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술해줘, 판막을. 뭐, 애기들, 뭐, 심장은 요만하니까, 해서, 이제,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애기를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 본 거야. 아시겠죠? 와, 얼마나 흐뭇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막 완전히 우리 직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또한 1년, 2년 후에 또 이제 임신 또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만삭. 돼서, 전혀 수술이고 뭐가 안 해도 되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예.
그리고 그 걔들이 지금 버지니아주 살아, 버지니아주에 예. 살면서 이제 전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도 좋게 잡아 잘 산대요, 건강하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타임지에 발표된 대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면 모든 유전자가 다 뭐예요? 심지어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변질되었던 유전자마저도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choice,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그 선택이 중요하다, 그치? 아시겠죠? 자, 제가 참, 어릴 때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갔을 때도 그렇고, 미국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KBS TV에 출연했을 때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그래서 네, 아주 빼빼 말랐었어요. 그때는 빼빼 말른 사람을 홀쭉이라고 불렀어. 옛날에 그 코미디언 양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뚱뚱한 사람 양훈이라고 둘이 콤비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 국민들을 웃겼던 그런 분인데, 그 양석천 씨는 홀쭉이고 양훈 씨는 뚱뚱해요. 그 홀쭉이와 뚱뚱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홀쭉이는 진짜 보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제 뉴스타트 막 시작해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려고 할 때는 저는 진짜 홀쭉이었어. 자, 이제 그래서 저는 나는 뉴스타트를 하겠다 는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제 80이 돼도 아직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죠. 저도 항상 어린 나이에 내가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사가 돼서도 내가 한 60을 넘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러면서도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햄버거 먹고 막 맨날 막 스테이크 먹고 막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름기 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딱 만나서 나는 뉴스타트 할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가 39살이었어. 그때 선택의 결과가 완전히 건강 상태가 변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 왜 그렇게 제 몸이 그렇게 약했냐고 하면, 제가 1943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번이 지금 올해가 23년 아니에요? 2023년. 그 이게 올해 제가 이제 만 80이 되는 해예요. 5월 달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석 달만 지나면, 예, 진짜 80이에요. 80인데, 체력은 제가 70살 때보다, 60살 때보다 더 좋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자, 하여튼 몸 컨디션은 최고예요. 뭐, 여러분보다 제가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오늘 또 강의 끝나면 또 이제 운동 할 거예요. 사랑이 데리고. 자. 근데 왜 그렇게 몸이 약했냐고 하면, 우리가 그,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일본, 응? 그때는 저도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1943년은 우린 일본 사람이요. 한국이 완전히 거의 없어지고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다 일본말 써야 되고 심지어 뭐까지 일본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 다 이름 전부 일본 이름 바꿨어요. 참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겼으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아, 소데스까 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주에 일본 사람으로서 살다가,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로, 2년 3개월 됐어. 그러니까 두 살하고 2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아비 교환 속에 근데 일본이 항복을 쫙 하니까 주위에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만주 사람들이 일본 놈의 새끼들 뭐요 다 죽여 해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는 막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도 일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일본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기차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도망을 막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지금 소련이 망하고 지금 러시아가 됐죠. 그렇죠. 그 소련이 참전을 해가지고, 막, 일본 군대가 도망간다 해가지고, 막, 기총소사를 열차에다가 하고 해가지고, 그 열차가 막 꽉 찼는데, 그 열차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관총, 총탄이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이 배가 터지고 막,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열차 한 칸이면 한 3분의 2가 그렇게 죽어. 그런 지옥이죠. 그 속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만주에서 떠날 때 두 살 3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건강한 애였는데 그 아비규환 지옥을 통과해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상고는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어. 이렇게 되죠. 표정도 없고, 웃지도 못하고, 진짜로 완전히 기가 죽은 애가 됐어. 그리고 막 맨날 아픈 거예요. 왜?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감기 걸리고 막 그거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막 사랑을 퍼부어야 돼. 사랑밖에는 없어. 그 오늘 아침 강의 들어보시면 사랑밖에는 없어. 그걸 어떻게 고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뉴스타트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어떻게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양의사 선생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 당시. 다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의사였으니까 일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한의사 선생님 가니까 침 맞으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니 두 살밖에 안 된 애를 넣어요. 그 놀랜 놈한테 또 뭐요? 침을 찌르네. 그러니 막 으아악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나? 침으로 안 되니까 뜸을 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뜸뜬 기억은 제가 나요. 뭐 이럴 수, 뭐 마른 숲 같은 걸 올려놓고 어떻게 그 불을 붙여 세상에. 으아! 더 심해졌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가봐야 소용도 없고, 뭐, 침 뜸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가 아직도 넌들머리 나는 게 있어요. 넌들머리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 상구 몸이 약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가 뭐게? 곰국이야, 곰국. 소보다 염소 곰국이 좋대. 그 염소 곰국 끓이는 냄새. 아주 막 지겨워 죽겠다. 그거를 끓여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맛이 막 속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못 마시고 못 마시겠다 그러고 어머니가 또 화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참으로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웃기는 뭘 웃어요. 조그만 놈이 뭐 4살, 5살 때도 잠을 못 자는 거야. 뭐 항상 불안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뭐 갑자기 피난을 내려왔으니까 직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벌고 하니까 또 뭐 싸우고 두 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자다가 이렇게 깨보면 막 아버지하고 막 싸우고 막 그것도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우울증과 그래도 그다음에 제일 제가 심했던 게 맨날 설사하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뉴스타트 없었던 벌써 갔어. 아니 적어도 아무리 오래 사도 60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더 정말 건강해져 가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가 죽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출석 부르잖아요. 그게 무서워, 나는. 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예! 예! 그때 남녀 공학이었는데 우리 그 제가 댕기던 학교는 여자애들도 뭐예요? 네 하고 용감하게 대답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소리를 못 내겠네.
근데 지금은 뭐야? 소리가 크잖아. 소리도 변할 수 있다. 어쩜 그거 알아요? 어? 변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상구, 어딨어? 이게, 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른다? 뭐, 몰라. 완전 쪼다야. 쪼다, 머저리. 미국말로 하면, 널드라 그래요, 널드. 너덜너덜하다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애들도 이상하게 보는 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야, 항상. 두려운 표정. 네, 기죽은 표정. 웃을 줄도 모르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맨날 병 걸리는 거야. 백일해도 걸리고 감기는 달아놓고 걸리고 한 번씩 걸리면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낫고 가면 뭐 한 20일 만에 이제 딱 한 달 만에 나서 가면 학교 가면 애들이 낯설어. 맨날 전화가 온 것 같은 기분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랬다고. 그때는 요즘처럼 컴퓨터 탁 쳐가지고, 인쇄 프린트하면 시험지가 쫙쫙쫙 빠지잖아요. 옛날에 선생님들 참 힘들었어요. 원지란 게 있어. 그거를 긁어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그거를 그 시커먼 잉크가 밀고 이러면 이제 시험지가. 근데 뭐 어떻게 되면 시커매서 안 보이는 시험지도 있고, 시끄무리해서 안 보이는 시험지들. 그 저는 이제 안 보이는 시험지 걸리면 그거를 바꿔달라 그래야 되거든. 바꿔달라고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식은. 그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갔어.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사실 제가 내 인생을 더 되돌켜 보면. 뉴스타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뉴스타트, 뉴자도 모르면서 일단 뉴스타트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물론. 그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그 전교생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된, 임상욱 선생님. 그분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어.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는 거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그때 누가 와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우리 이모지 우리 이모가 와 있었는데 그 이모가 참 이뻐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이모한테 뿅 간 것 같아. 그 이후부터는 상구를 맨날, 어떻게, 뭐, 잘해주려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쁜 이모 덕택에 제가 뉴 스타트를 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반장 부반장을 이제 선출할 날이 됐어.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선출해.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하나 더 임명을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선출해서 뽑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 특권으로 임명하는 제2 부반장을 이제 뽑겠다고.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아니 부반장이 하나 있어도 있으나 마난데, 제2 부반장은 왜 뽑으려고 하는지. 그 참 이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어.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 뽑고 나서, 자, 그러면 제2 부반장을 내가 임명을 하겠다. 그게 누군가? 이상구다. 그래. 아, 그러니까 애들이 와르르 웃은 거야. 그래서, 이상구가 제2 부반장이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리가 부들부들. 내가 무슨 부반장이야. 그 이제 나와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래. 그래서 이제, 씩씩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반장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2부반장 이상구가 당선 소감을 발표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킥킥킥킥킥 하는 거야. 근데 단이 올라가서, 저는 뭐합니다.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은 거야. 응? 깔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 전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똥 대버린 거야. 응, 담임 선생님이 똥 대버린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 나중에 이상구 너는 방과 후에 교무실에 들러서 나 잠깐 만나고 가.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갔죠. 그러니까 상구야, 너 말이야, 내가 너를 좀 길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부반장 감토라도 하나 씌워주면, 이렇게 힘을 낼 줄 알았더니, 못한다니까, 이거 내가 어쩔 도리가 없네. 너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 너 알지? 물론 알지요. 항상 그게 걱정이었대.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6년도 다 이렇게 지냈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거 바뀌어야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알지.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네가 못한다니까 나는 참 답답하다. 하여튼 네가 꼭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안다니까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바뀌어봐라.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아시겠죠? 맞다.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지? 내가 도대체 뭘 하지? 여러분은 이제 뉴 스타트 1부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게 제가 그 당시 교무실을 나왔어. 그때는 맨날 걸어다녔잖아요. 버스도 없고. 한 시간 걸어가야 돼. 그 한 시간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저의 그 실질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지? 집에 다 갔는데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이상구 박사가 있었다면 찾아가서 좀 물어봤을 텐데. 그때 이상구 박사도 웃고. 집에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크게 바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조금만 바뀌어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바뀌어보고 싶은, 내 자신을 바꾸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냐. 금방 생각이 나요. 웃고 싶다. 자식은 웃을 줄 모르는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은 배꼽을 잡고 있는데 이상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소리 내서 웃을 수도 없고. 그랬어요. 나도 웃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 그래, 일단 요 웃는 것만 해보자. 그래서 결심을 했어. 그래서 나는 웃는 사람으로 변할 거야.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고.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웃겨줘도 못 웃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웃는 연습을 해야 돼. 누가 웃겨줬을 때 어떻게? 웃을 수 근데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 웃는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 집 방 두 칸이었어. 한 칸은 일본식 다다미 방, 한 칸은 온돌방, 그렇게 돼있어. 그 온돌방은 이제 부엌이 딸려있고, 거기가 이제 식당이요, 침실이요, 뭐다. 그 이제 다다미 방은 이제 대책상 있고, 뭐, 그래서. 그래서 그 다다미 방에 탁 들어가서, 네. 웃는 연습을 하려니까 벌써부터 뭐요? 창피해. 벌써부터 창피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거울을 탁, 이제 동그란 거울, 조그만 거를 책상에 탁 놓고, 웃는 연습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엄두가 안 나. 너무 쑥스러워.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누가 볼까, 뭐 볼 수도 없는데도, 다 창문 다 닫고. 그래서 이제 다 거울을 마주고 앉았는데, 그때 저는, 사진 찍는 거, 그땐 단체 사진만 찍어서, 한 반에 60명이 60명, 70명이 70명, 책상, 글상 밖으로 꺼내놓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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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만 보면 저는 제가 보기 싫었어. 왜? 내가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멍청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봐도 참 형편없어. 내가 변하고 싶다고 그랬지. 웃는다고 그랬지. 와, 그때 그 결심을 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 웃을 거야. 나는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고 근데 하도 안 웃으니까 웃는 표정이 안 나와. 나는 웃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멍청한 표정이야. 야, 내가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 큰일 나고 있구나. 그래서 변해야지. 맞아, 변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힘들어야지. 야, 그만 애를 써서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어떤 놈이 이래. 누가 보는 것 같아. 근데 방 안에 나 혼자밖에 없어. 아, 이상하다. 그 웃으려고 하는 나를 틀림없이 누가 보고 비웃었는데? 와, 귀신이 홀린 것 같아. 이상하다. 그리고 창문도 열어보니까 밖에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근데 변할 거야. 웃을 거야. 또 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게? 이 안에서 소리가 나. 그때 제가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두 명이구나. 이제 웃겠다고 결심하고 웃겠다고 선택한 나와 나를 뭐예요? 웃지 못하도록 비웃는 나가 같이 있어, 내 속에. 그 옛날에는 이 자식 웃지 못하도록 하는 놈밖에 없었는데 내가 오늘 선생님 제2부반장을 사퇴하고 나서 내가 선생님 충고를 듣고 어떻게 나도 웃기로 결심을 하고 웃기로 선택한 새 나가 있어. 이게 옛날에 없었다고. 새로운 상구와 옛날 상구가 대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나를 선택해야 돼요? 새로운 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이 새로운 나, 내가 일어서려면 그 새로운 나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비웃어. 새끼 웃기고 있어. 이런 것이 쑥이야, 쑥. 창피란 게 그런 거야. 창피는 내가 나를 볼때 창피한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내가 나한테 창피하다고.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 넌 생각은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게 바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님이 넣어준, 하나님이 넣어준 새로운 생각. 변해야만 하는 그 상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 그래, 상구야. 너는 이 상구 가지고는 안 돼. 너는 어떻게? 변해야 돼. 그래서 나는 변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선택한
새 상구야. 근데 이 헌 옛 상구가 나를 기름 못 펴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뭐, 자, 이제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더 병, 커갈수록 더 빙신 같아져. 그렇죠? 그러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은 더 심해질 것이고, 환경에, 주위 환경에 적응은 더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이 중2 때 이게 정신을 진짜 차려야 되는 거야.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나쁜 놈의 나가 있고, 그러나 나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상고하고 두 다른 나가 내 속에서 지금 투쟁을 벌리고 있는 거야.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네, 새 나 편을 들어야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 깨닫고 나니까 오기가 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이야 웃었죠. 그랬더니 이 새끼가 또 히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그랬어. 그래서 막 이렇게 밟았어요. 그 무새끼를 막 밟아. 시끄러 새끼야. 피눈물 나는 싸움이죠. 그래서 막 시끄러 하고 그러면 더 웃었어. 와.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내 속에 들어온 내 속에 새 상구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내 속에서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악령과의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은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와 이 영적 에너지가 내 속에서 투쟁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항상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 선택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제 와서 함께 하시게 되면, 야, 나는 드디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뭐요? 변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악령은 방해하는데, 거기에 그 방해에 막혀가지고 포기하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웃고 또 막 그거를 한 30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새끼 히히 하는 이 자식은 이제 조용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웃는 표정으로 웃는 것은 소리 안 내고 웃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 4, 5일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는 소리 내서 웃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할 때 하하하 할 때 저는 얼마나 잘해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못 웃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 생활 하실 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자꾸 하고 한 달 해보세요. 훨씬 더 하하하 하는 게 재밌어지고 후련해지고 소리도 커지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하하 하니까 또 뭐예요? 하는 거예요. 시끄러 새끼야.
딱 쳐, 너는. 그래서 그것도 한 4일, 5일 막 짓밟으면서 딱 쳐 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쑥을 극복해야 돼요. 쑥. 쑥스럽다는 거. 왜 내가 내한테 창피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지금 뭐요? 변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쑥스러우면 어떡해? 그러나 악령은 그런 것을 쑥스럽게 만들어. 응.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리 내서 웃을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박수. 그동안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웃을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됐어. 모든 것이 두렵고 억눌렸고. 이제 자유를 하나씩 이제 쟁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학교 가면 애들이 이상구, 너 달라졌네. 그럼 내가 또 희죽 웃어. 아, 이 새끼가 웃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변했다고 그러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거울을 봐도 뭐예요? 이제 내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참 잘생긴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야,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말도 걸고, 그럼 나도 대꾸도 하게 되고, 완전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단 뭐요? 2주 내지 3주 만에. 여러분, 그렇게 투쟁하면 꼭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진짜요. 그거를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예! 하면 그냥 좀 해볼라 그러다가도 어떻게 쑥 들어가. 그러면 안 된대. 그거를 극복해. 쑥을 극복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이 됐어. 여름방학 때만 되면 이제 저는 외갓집으로 가요. 우리 외할머니. 외갓집이 큰 그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이제 계획을 세웠어. 내가 방학 동안에, 한 달 방학 동안에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결심했어. 그래서 이제 그 울산 가수원에 탁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수원 한복판에 가서, 예, 크게 웃는 연습. 예. 와!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꿈도 못 꾼 얘기. 그래서 이제 와 하고 나중에 이제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가지고 야호 야호 하고 돌아. 그게 막 신기해서 죽겠어. 난 그래본 적이 없어. 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야호 하고 그냥 하하하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하니까, 저는 음악 성적이 맨날 60점이었어. 60점.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돼 있어. 아시죠? 그래서, 양 받으면 그 60점이란다. 낙제만 면했다는 거. 미, 양, 그 다음에 몇 대? 가, 그러면 낙제. 그게
그래도 공부는 좀 했으니까. 이러면 음악 때문에 이 음악 양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뭐예요? 이 양 하면 안 돼. 노래 연습이요. 그때는 노래 시험을 봤어요 우리가. 네. 노래를 한 학기에 한 네다섯 개 배워요.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을 나가서 해야 돼. 그 음악 선생님. 그건 저는 뭐, 나가봐. 다리부터 떨리는데. 가 안 준 게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적어도 미는 받아야지. 그래서 목표를 우러하고, 양만 안 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주로 간단한 한국 가곡을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웠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좀 짧고 쉽고, 그런 이제 가곡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 옛동산에 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곡만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와 다시 선이 다 연습하고 또. 아, 근데 그 노래 부를수록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웃고 노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끝나서 이제 탁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스개, 재밌는 우스개 소리를 하는데, 다 웃었어. 그런데 그렇게 웃는데, 저는 그때 이제 키가 제일 컸으니까, 제일 뒤줄에 앉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근데 애들, 상구 웃음소리 제일 커. 그것이 오늘의 이 상구가 있었던 있게 한 제 첫 연습에 성공한 거예요. 네. 쑥을 극복한 연습. 쑥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남이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변할 거야. 결심하고 드디어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중3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점점 활발하고 이제 애들하고 친구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쑥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배우신 대로,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넣어준다 싶으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못해 봤어. 그 집에 가서 둘이서 열심히 하세요. 자, 걱정을 못해.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서로, 웃겨서 또 깔깔거리기도 하고, 나중엔 그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그래, 걱정하면 무엇해? 하고 막,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순간이 그런 노래를 하고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유전자를 더 켤 수 있는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걸 극복하고, 쑥을 극복하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이 나이 치고는 별로 안정찮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는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점프가 필요해요, 점프. 점프라는 말인지, 영어로 또, 점프 말고 또 있는데, 그걸 리프라 그래요, 리프. 예. 잘안 쓰는 말이죠. 이게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퀀텀 리프라고 써요. 퀀텀 리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자 핵이 있고, 핵.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아요? 전자. 그래서 전자가 도는 궤도가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전자. 또 전자. 이게 돌다가, 이 원자 핵이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빨라지면, 이 전자가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일로 점프를 해서 일로 뛰어 올라가요. 다음 궤도로. 그것을 퀀텀 리프라고 그래요. 리프라건데 이게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일로 가려면 점프해서 올라가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과정이 없어. 그게 안 보여. 여기에 있던 놈이 뭐예요? 탁! 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갔는지 보려면 안 보여. 관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를 조금 하면서, 제가 그 옛날에 그 웃는 연습을 하고, 쑥을 극복한 것이, 이렇게 점프한 것이다. 탁 올라갔어. 자, 그래서, 점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젊은 여성이 빌라에 살고 있는데 불이 났어. 빌라 4층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부터 불이 났어. 이제 2층에 불이 났어. 그럼 어떡해? 이제 막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소방차 데려오고 이제 거기에 그물을 치고 3층, 4층에 있는 사람들, 뛰어내리세요. 그 사람들이 뛰어내렸어. 그런데 그 4층에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마이크, 메가폰 가지고, 지금 뛰세요. 골드 나와, 지금. 5분에 이내 안 뛰면 못 뜁니다.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었어. 왜안 뛰어내리세요? 그랬더니 지금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뛰겠대. 와, 그러니까 소방관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도 뛰세요. 그래도 너무 못 뛴대. 웃돌이는 홀랑 벗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쯤만 입고 있대. 그러다가 소방관이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이제 골든 이거 한 2, 3분만 더 지나면 끝이야.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야. 뭐라 그랬게? 지금 안 뛰면 반지도 탑니다! 그래서. 반지도 탄대! 세상에! 반지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반지 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뛰어. 반지가 탈 정도면 이제 뛰고 싶어도 못 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반지까지 타는 것은 허용하지 마시고, 자, 뛰자! 해서 뛰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